27짜이 어디 어디에서라는 전치사, 그죠? 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배워보도록 할게요. 짜이 어디 어디에서인데 우리 기억나시죠? 앞서서 짜이 동사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어디 어디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. 그죠? 그래서 나는 회사에 있다. 나는 사무실에 있다. 어떻게 얘기했어요? 我在办公室. 나는 뭐 슈퍼에 있다. 我在超市 이렇게 썼죠. 근데 여기선 좀 다르게 어디 어디에서라고 이제 전치사 표현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. 자, 먼저 사무실에서는 在办公室. 자,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자,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쓴다라고 얘기할 때는 在办公室写报告. 그죠? 그래서 뒤에 보고서를 쓰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. 나는 어디 어디에서 무엇 무엇을 합니다라고 확장 표현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. 그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써요라고 얘기할 때는 他在办公室写报告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 부정 不 부정하는 것은 어디에 붙어요? 그쵸? 在 앞에 붙겠죠. 그래서 他不在办公室写报告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표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他在办公室写报告. 他在办公室写报告。他在办公室写报告。他在办公室写报告。他在办公室写报告。